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책임 근제보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든든한 자격증 손해사정사. 이렇게 손해사정사 시험에 이렇게 입문하게 돼서 아주 환영합니다. 든든한 자격증. 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여러분이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평생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거는 아주 잘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아주 좋은 그런 자격증으로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의 소속 손해사정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자격 보시면 일종 손해사정사, 화재, 배상, 산재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제보험, 그리고 신체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사망, 진단비,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조사 분석사, 형법, 형사절차법 최고 득점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공여 보시면 DB손해보험, 화재, 배상, 상해에서 보상실무 1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보상인도 한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 그 지점장 이런 것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경인방송 FM 90.7 청소년 노동인권 방송에서 패널로 참여해가지고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돼서 있고요. 또 현재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 근제보험 체계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네 과목 중에 한 과목이죠. 그만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보험의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어떤 큰 줄기만 잡아낸다면, 오히려 정리하기가 다른 보험들보다 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 근제보험의 체계를 한번 보시면,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책임 법리, 그리고 손해배상금 산정, 그리고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의 영역이죠. 그리고 근제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책임 법리는 뭔가요? 책임 법리라는 것은 바로 뿌리죠. 어떠한 배상 책임, 내가 남한테 어떠한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책임 법리, 민법 제750조부터 760조까지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 뿌리다. 그 다음에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러면은 손해, 금전 보상이 원칙이죠. 그래서 경제적 손해가 얼마일 것이냐, 이거를 산정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금의 산정이다. 자, 이걸 먼저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한 법적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었을 때, 그거를 보험 상품으로 커버를 하는 거죠. 왜? 1,000만 원의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1억의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돈이 없다. 그랬을 때는 못 물어줍니다. 파산이라든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대신 그 책임을 물어주게 된다. 그만큼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의 효용가치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근제보험이 있습니다. 근제보험. 요거는 뭐냐면 배상책임의 어떤 큰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근재보험 영역을 별도로 과목으로 해, 그 파트로 해가지고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배상 책임에서는 임의보험, 의무보험, 영웅배상, 배상책임보험 강론이죠.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총론이 있다. 이런 식의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학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출제 경향 한번 보실게요. 출제 경향은 2020년에 크게 사례와 약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사례가 60점, 약술이 4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본다면은 책임 범례에서 10점이 나왔어요. 약술 10점. 뭐가 나왔냐? 부진정 연대 책임과 연대 책임을 비교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 강론에서 사례 40점, 약술 10점. 뭐가 나왔냐면은 사례 문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문제 20점짜리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 도급업자 특별약관 거기서 20점이 나왔다.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약술. 약술은 놀이시설 배상 책임. 약간 브리타. 이거 약술로는 좀 준비하기 어려워, 좀 준비 안 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술 10점에서 50점의 비중을 가져갔다. 마지막으로 근재보험이 올해 40점이 나왔는데 한 30% 정도 원래 출제가 되는데 조금 더 나왔어요.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은 사례 해외 근재 20점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약술은 일시보상 특약 10점에 통상 근로계수, 이것도 브리타죠. 그래서 오히려 사례 부분은 조금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약술이 약간 브리타성 구석에서 출제함으로써 어떤 난이도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 근제를 학습하실 때는 어떤 비중에 따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 문제와 약수를 놓고 봤을 때는 5대5. 어떤 분들은 계산 문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약수를 등한시해요. 하지만 약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수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약술은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문제 같은 계산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기본 지식이 있으면 그걸 응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쓸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모른다 해도. 내 약술은 따로 준비 안 하면 더 힘들다. 따라서 공부 비중을 5대5로 놓고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 근재보험을 나눴을 때, 근재보험을 또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공부량이나 어떤 봤을 때는 7대3입니다. 7대3. 책임보험에 7, 근재보험에 30%의 비중을 놓고 나는 근재보험이 좋으니까 근재보험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보험은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비중 조절 7대3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5개년 출제 경향을 보시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보시면은 최종적으로는 계산 약술 했을 때 거의 6대4 정도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6, 약술이 4. 그리고 합산했을 때는 최종 5.5대 4.5, 56%가 계산 문제, 그리고 약술이 44%. 어쨌든 절반 정도씩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 범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책임 범리는 10점, 10점, 10점. 올해 2년에 한 번씩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책임 범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책임보험 총론 부분, 책임보험 총론은 10점, 10점, 10점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책임보험 총론에서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 나온 거 뭐 있습니까? 배상 청구 기준 증권, 아주 중요한 거,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거.
내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해서 공부량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책임보험 강론은 항상 많이 나옵니다. 항상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공부 집중해서 해야 된다. 50%. 물론 여기에는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게 같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이 학습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메인 메뉴는 메인은 책임보험 강론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근제보험은 합산하면 한 32% 정도. 그래서 30% 정도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출제 분석을 하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본다면은 책임범위 손해배상금 산정은 기본이다라는 거죠. 책임범위. 왜 책임을 지느냐? 민법 제750조다. 올해 같은 경우 뭐가 나왔습니까? 맹견사고.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서 책임진다. 이러한 근거 규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손해배상금 산정도 마찬가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러한 3분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그게 기본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근제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부량의 30%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겠다. 올해는 40% 나왔다. 그 다음에 출제부쟁의 50%는 배상책임 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책임 강론, 여러 보험 종목들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분류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합격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이 앞으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1월부터 내년 8월 중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9월 말에 시험 봤지만 원래 8월 초였죠?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순에 시험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책임 근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공부 방법론을 얘기할 때 이러한 자격증 공부들은 다 똑같습니다. 공부의 흐름, 이해, 정리, 암기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첫 번째 이해 단계죠. 일단은 책 내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물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혼자서 책 보고 독학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왜? 모든 책의 내용에는 강약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러한 강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읽어도 되는 건지 시간 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강사분들의 강의를 한 번씩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본인과 맞는 강사분들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강사분들의 기본 강의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상적이다. 자, 연필로 줄치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수강하시게 되면은 연필로 줄을 치면서 들으셔야 돼요. 볼펜으로 치면 안 됩니다. 처음 책 사자마자 볼펜으로 물결 표시하고 나중에 지워지지도 않고 여러분 이 책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들어갔을 때 가장 무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시험장 들어 직전까지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항상 정리를 하시고 성경과 같이 정성스럽게 다루십시오. 줄칠 때에도 반드시 줄치고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필로 꼭 줄을 치시라. 두 번째는 기본서 정독.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때때로 스스로 읽어보고. 왜? 동영상 강의에만 의존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외독은 필수다. 한번 책 읽고 읽어보지도 않고 나 이해 안 돼. 처음에 이해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두 번, 세번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2회독은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리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내가 시험장에 갖고 갈 거, 버릴 거,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작업이 바로 정리가 되겠다. 그게 뭡니까? 기본서 단권화라고 하죠. 단권화. 단권화가 바로 형광펜, 메모장. 형광펜으로 빨간색, 판례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단권화입니다. 그리고 메모장, 포스트잇을 중요한 거 이렇게 붙여놓고 메모하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꼭 만드십시오. 서브노트가 있어야 그만큼 정리가 가능하다. 약수령이 있으니까 서브노트를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입니다. 자, 그렇게 2회 이해를 했고 정리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암기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2차 시험은 논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리를 했어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입력을 확실히 시켜놔야 돼요. 문구 같은 거. 그러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암기를 하시고요. 무조건 이렇게 내용도 잘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암기한다.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이 암기가 제일 잘 돼요. 사실 암기하는 거를 저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시험 볼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가 마음에 촉박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암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에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결국 많이 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보다 책 회독수가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만큼 많이 보는 게 어떤 시험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러한 이해, 정리, 암기의 3단계 시스템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학원의 동영상을 수강한다. 그런데 동영상 수강하실 때는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꼭 두 번을 반복하세요. 한번 쭉 들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도 꾹 참고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 한번 다시 보고 그랬다가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한번 더 들으세요. 재반복. 그랬을 때 이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두 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 들을 때는 1.2배속에서 1.4배속으로 빨리빨리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들을 때에는 기본서에 키워드 중심을 연필로 줄만 치고 그 다음에 강사가 중요하다는 내용에 별표 하나, 둘, 셋, A급, B급, C급 이런 거 표시를 나름대로 해두셔야 돼요. 책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과목도 한 바퀴 싹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랬을 때 표시해둔 거 중심으로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해놓고 A급, B급, C급 써놓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출제된 거는 꼭 기출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결국 기출문제가 또 나옵니다. 안 나온 데서도 나오지만 보통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진도에 얽매이지 말고 컨디션 좋을 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무조건 나 오늘 동영상 강의 3개 들어야 돼. 그런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막 듣기만 해요. 피곤한 상태에서. 그 이해가 되겠냐고요. 차라리 정말 정신 맑을 때 집중해서 한번 제대로 듣는 게 머릿속에도 오래가고 이해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무조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정신이 맑을 때 중심으로 듣는 것이 효율이 훨씬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을지 그 두 번째 들을 때에는 판례는 연두색으로 색칠하시고요. 핵심 문구는 빨간색, 키워드,
그 키워드는 나중에 2차 시험에서 실제 답안지에 쓸 용어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만의 색깔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요약을 한다. 책의 상단 하단부, 여백에다가 정리를 조그맣게 해놓고 메모지도 붙이고 또 책에 좀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한장 끼워 넣는다.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진도에 휘둘려서 빨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으면서 이렇게 충분한 공부량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서 단권화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하루 이틀 전에 책을 3시간에서 5시간 내에 독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찍어서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한 흐름. 자, 약술 대비입니다. 서브노트는 꼭 만드세요. 개중에는 서브노트가 필요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약술 문제가 세네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약술 서브노트를 만들면 그게 쓰는 연습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그 자체를 내 손으로 볼펜으로 써보는 것 자체가 시험 대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서브노트를 꼭 만들고 그 다음에 부담 갖지 말고 공부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나오면 이렇게 해라. 이건 뭐냐면 자 약술로 왜냐하면 이제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책의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 좀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책의 순서와 관계없이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효과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8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약술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과목당. 그래서 신체 손사 네 과목이죠. 그러면은 그 3,000원짜리 그거 스프링 노트 있어요. 그거 네권딱 사셔가지고 그걸 다 채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습, 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다. 80개에서 100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대비는 최근 법령 개정사항, 이런 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는데 내년에는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사항 2018년에 바로 출제된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사건, 사고 등 시사성 있는 뉴스와 관련된 걸 해라. 제가 올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맹견 사고, 개물림 사고 있죠. 요거를 제가 강조 들었는데 그게 올해 시험 2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시사성 있는 사건, 사고와 연계해서 문제 항상 뭐가 나올까? 물론 강사분들이 찍어주시지만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 번씩은 생각을 해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씨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 정성 들여서 쓰십시오. 그냥 서브노트 써야 된다는 의무감에 막 글씨 개발 세발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글씨 못 쓰더라도 또박또박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써주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정성입니다. 그런 정성이 합쳐져야 합격이라는 열매가 나온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례죠. 사례 같은 경우는 올해 세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사례 문제 풀 때는 4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뭐죠? 법률상 배상 책임. 두 번째, 약관상 보상 책임. 약관상 보상 책임 뭡니까? 보험에서 보장되냐? 요거는 법적 책임 있냐? 두 번째, 보험에서 보상되냐? 세 번째, 얼마 줘야 되냐? 네 번째, 지급보험금으로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4단계의 문제가
통해서 사례 문제의 풀이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약술 대비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논리 구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례만 틀려지는 거고 보험만 틀린 겁니다. 거기서 법적 책임, 아, 있네, 없네, 이거 판단해주고, 그다음에 보험에서 보상 되겠구나. 아, 이건 면책 사유가 있어서 안 되겠네. 이런 거 판단해주면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다 똑같아요. 그 산출하는 게.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뭐, 자기부담금 공제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금 분담하는 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례에 나오는 업체와 등장인물을 간단한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해라. 예를 들어서 A 업체의 갑이라는 근로자가 지나가던 행인 을에게 실수로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얼마냐? 이런 거를 풀이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해주면 빨리빨리 문제가 뭔지 캐치를 하고 신속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식화 작업을 해주면은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사건, 사고, 시사 문제와 연결되는 것들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방향인데요. 자, 제 강의 방향은 과락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70점 이상의 목표. 여러분, 큰 숲, 흐름만 잡아도 과락은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불의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는 내요. 왜? 다 쓸 수 있으면은 점수가 너무 올라가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법 구석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술 문제를 한두 문제 놓친다 하더라도 어떤 사례나 또 약술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러한 70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두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개념 중심의 큰 틀만 이해해도 과락은 막을 수가 있다. 전체적인 흐름, 가장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 그것들만 맥을 잡고 있어도 충분히 70점 이상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에 대한 유형별로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보상 책임 유무, 손해배상금, 지급보험금.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접근법을 하나하나 이런 거 연습만 해두면은 충분히 사례 문제도 오히려 더 쉽습니다. 약술 대비보다. 그 부분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약술의 틀을 깨라. 약술을 저희가 할때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약술과 사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약술의 그 정리된 내용이 사례에서 쓸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융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술과 사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약술로 또 정리된 내용들을 바로 사례에 나왔을 때 문구로 쓸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 중심의 암기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강의 방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 대상자, 추천 대상자는 첫 번째로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처음에 시작하려면은 좀 쉽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실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도록 용어 자체도 저는 좀 이렇게 평범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 어려운 용어 쓰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논리적, 법적 용어 이런 거를 쓸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용어도 어려운 용어까지도 흡수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개념을 잡아주는 거, 그런 게또 저의 가장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
특히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지속적인 좀 특별 관리를 할수 있도록 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분한분 제가 어떤 그런 관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매주 숙제를 제가 내드리고 다음 주에 검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뭐 중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이러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 생각은 뭐 이번 주에 뭐 약술 10문제, 5문제 정도 다음 주에 써오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부분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험 전략이라든지 과목별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취업이나 진로 고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업계에서 약 20년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이나 진로, 회사 이런 것들도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컨설팅 면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년 공부했는데 책임 근제 때문에 자꾸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가 공부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약간 미비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는 제가 단순화하면서 좀그 기본적인 거를 쓸수 있게끔 그런 어떤 컨셉으로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간결하면서 이렇게 장황하지 않고 좀 핵심 줄기를 잡으면서 컴팩트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를 좀 추구하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쏟고 싶지 않다든지 좀 깔끔하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하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OT 다른 분들도 보시고 같이 이렇게 저를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아주 최대한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같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